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서 죽었다라는 것. 물에서 올라왔을 때 아 살았구나 부활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지. 자 침례 받은 그 제자가 뭐 할까요? 가르치겠죠. 지키게 하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다섯 가지.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딸로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와 삶의 목적, 가치관까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단 한 명이라도 저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요. 뭘 터뜨려요? 나 먼저? 잠깐만 피넛방울 터뜨리기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너 3등이야 네. 이제 불어 준비 시작 이거 나만 터뜨려 아 섞이잖아 고민양견님 이거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어디로 가시지? 차라리 음식이 다 옷이라 없어졌어 어우 승원이 갑자기 힘든 척이야 아 진짜 힘들어 오늘의 주인공 고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꺼먹돼지입니다 국산 많이 드세요 4시부터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처음 길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오세찬 형제님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하나님의 아들 오세찬 형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한번 이 고백 우리가 들어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할례 받을 때 기분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소망했어요. 성령님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웃으면 안